안녕하십니까. 무명을 밝히고의 이명학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또는 이혼이나 사별로 남편과 헤어지고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다문화 한부모 가정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경북 구미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뒤에는 어려운 이웃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쉼없이 달려온 스님이 계신데요. 이번 달팽이 모자원 건립을 위해서 스님께서는 1km마다 100원씩 2년 6개월을 달리면서 마라톤 모금을 벌이셨습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대표이신 진호 스님 전화 연결해서 이번 기쁜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호 스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달리는 진호입니다. 네. 자, 이달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팽이 모자원 입주식이 있었는데요. 많이 기쁘셨겠어요, 스님. 축하드립니다, 스님. 예, 먼저 그 혼자 아이 키우는 다문화 국제결혼 이주 여성과 아이들이 우리 넓은 방에서 마당에서 뛰어노는 걸 보니까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입주신 날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잔치라도 좀 보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우리가 어렵게 모금을 해서 일반 2층 주택을 매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역 어르신들 한 500여 분 모시고 네. 공양장치를 벌렸습니다. 예. 자, 앞서도 좀 설명 좀 드렸지만은 다문화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보금자리 달팽이 모자원 직접 좀 스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다문화 가정은 우리가 국제결혼 가정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불행히도 어떤 사고로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혹은 이렇게 대화가 안 돼서 폭력으로 노출된 피해 여성과 아이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갈 곳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왜 달팽이는 집을 갖고 다니는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들에게 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달팽이 모자원은 갈 곳 없는 국제결혼 여성과 아이를 위한 주택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이렇게 이 달팽이 모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발언을 하시기까지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텐데요, 스님. 예, 무엇보다도 저희가 뭐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뭐 가정생활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네. 중요한 것은 남편에게 매맞아서 나왔다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무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됐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또 한국 사람이면 친정이 있고 가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먼 곳에서 온 분들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너 데리고 오려면 돈 얼마 줬는지 알아? 뭐 갈 테면 가라. 뭐 이렇게 언어 폭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출가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된 것이 달팽이 모자원을 주택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달리기를 한 겁니다. 그러시군요. 예. 자, 다문화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보금자리 달팽이 모자원. 이 달팽이 모자원 건립을 위해서 앞서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스님께서 2년 6개월을 뛰어오셨다고요, 스님.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네. 사실 그 주택을 사는데 억대 단위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뭐 저희가 무슨 뭐 재산이 많은 게 아니고 또 그걸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도 아니다 보니까 처음부터 일을 만들었어야 했어요. 네. 그래서 한두 사람의 어떤 기부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요즘 마라톤 대회가 많잖아요. 네. 내가 뛰면서 가슴 앞에 뒤에 이런 달팽이 모자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서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1km에 100원, 네. 제가 만일에 50km를 뛰면 5,000원을 주시고 제가 만일에 100km를 뛰면 만 원씩만 기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돈을 이렇게 모았던 거죠. 하하. 예, 뭐 이래저래 마음을 모아 주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불자님 중에 한 분은 이런 네. 방송을 듣고 1,000만 원도 기부해 주시고요. 아이고 예. 예, 어떤 분은 본인이 또 자전거 대회 나가가지고 상금을 타면 네. 그 중에 일부를 모금해 주시기도 하고 뭐 하여간 뭐 정말로 감동적인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기적이라고 표현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전거 대회가 있는데 미국 서쪽에서 동쪽까지 4,800km 대회 작년에 나가가지고요. 네. 자기가 나가가지고 갔던 자전거를 팔아가지고 와. 4천만 원을 모아주신 우리 뭐 제가 김기중이라는 님을 우리 군리 지역에 있는데 네. 그 40대 젊은 사람이 자기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참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1km마다 100원씩 2년 6개월 동안 2천여 킬로미터를 교수님 혼자 긴 시간, 긴 거리를 달려오셨고 거기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음들을 하나하나 또 모아주셨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승점에 다 함께 골인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중간에 좀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은 없으셨어요?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말도 마세요. 정말로 눈물 많이 흘렸고요. 네. 비바람 맞아가면서 했죠. 하지만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아,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일은 분명히 자비 나눔의 길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으로, 고행하는 마음으로 또 뛰면서 염불도 하고요. 네, 부처님 간세연보살님, 불보살님도 찾고요. 그러면서 견디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게 마련된 소중한 이 보금자리에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이 다문화 한부모 가정, 이 여성분들과 그분의 자녀들이 이제 함께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 서로 이렇게 또 문화가 좀 다르다 보니까 오는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같이 살게 된 게 이제 20일 됐거든요. 네. 예. 네. 뭐 좋은 기적이에요. 그 사실 6살짜리 규석이라는 남자아이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져서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 우리 달팽이에 온 지 열흘 만에 네. 그 자기보다 한 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누나 하는 말을 어허. 하게 됐고요. 아하. 그리고 아이가 뛰어놀고 이러니까 발달이 많이 좋아졌고 우울증이 나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베트남 출신 엄마 둘, 또 캄보디아 엄마 하나, 아이들 각 엄마에 한 명씩 6명이 살고 있는데 네. 그 엄마들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슬픔으로부터 기쁨이 만들어졌다. 근데 아직도 이런 이 달팽이 모자원을 몰라서 네.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은 이 방송을 듣고 혹시 불자님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소개해 주시면 네. 그게 광명의 빛이 나누어지는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이렇게 또 몸을 낮추게 되는 네. 그런 어떤 화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많은 분들이 웃고 스님 좋은 일 하셨다라고 격려해 주셔서 힘이 생깁니다. 네. 네. 어머니 세 분과 자녀 세 명에서 여섯 분이 지금 현재 계시고요. 네. 정말 이 대한민국의 다문화 가정 뭐 상당히 많아졌다 뭐 이런 보도들도 많이 하지만 그에 따른 크고 작은 문제점들도 또 사실 적지 않잖아요. 어떠세요? 우리 진호 스님께서 느끼시는 가장 큰 문제점 또는 뭐 해결 방안 이런 것도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따뜻한 정이 있는 민족인데요. 네.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영어권 사람들한테는 잘 대접하는데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에게는 인간 대접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식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별하는 거죠. 돈으로 기준을 삼는 거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을 의식개혁을 해야 되는데 방송이나 언론사가 이런 부분을 좀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좋은 점으로 갈 수 있도록 캠페인을 많이 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참 우리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또 실질적으로 많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진호 스님 다문화 한부모 가정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인 이 달팽이 모자원 건립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떠세요? 우리 진호 스님께서는 뭐 지금 이제 말씀에서도 드렸지만은 별명이 마라톤 스님이라고 할 정도로 마라톤 도전 통해서 뭐 이런 그 한부모 가정, 다문화 한부모 가정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 후원, 뭐 탈북자 돕기, 뭐 이주 여성, 뭐 어려운 이웃들 굉장히 많이 도와오셨는데
그 전에도 이제 이미 뭐 불교사회복지 쪽에서는 진호 스님하고 굉장히 독보적인 활동들 많이 펼쳐오셨습니다. 진호 스님을 이처럼 이쪽 분야에서 계속 뛰게 하는 힘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스님? 네, 사실은 제가 26세 군에 가서 저도 교통사고로 왼쪽 눈을 실명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아마 제가 이런 복지의 눈을 얻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보면 예. 좀